안녕하세요. 마음이 시작하는 영어 한마담 빨간사예요. 안녕. 의문사가 영어로 뭐라 그랬지? 육하원칙. 5W1H. 그렇지.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누가? Who.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오케이. 다 알고 있어. 자, 그런데 의문사가 항상 그것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아, 더 있어? 어. 물론 그거가 기본이고 거기에 덧붙일 수가 있어. 예전에 우리 어떤 영상 중에 네가 How old are you? 에서 그 old가 왜 중간에 들어가냐. 어, 이건 뭘까? 그때 내가 잠깐 설명해 주기로 How old가 하나의 의문사처럼 얼마나 늙은 상태냐를 물어본다고 했었어. 오늘은 5W1H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서 또 하나의 의문사로 쓸 수 있는 그거를 정리를 해볼게. 짜잔. 이렇게 많어? 많아? 의상 많아. 이 전체가 다 의문사야? 어. 어. 그럼 what 다음에 명사를 붙일 수 있어. 대표적인 게 네가 했던 what time. What time. 그냥 what is it? 이렇게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가 되지만 어. What time is it? 그러면 시간이 몇 시냐가 되는 거지. 오. 다른 예문은 어. 당신의 전화기가 무슨 색깔입니까? What color? 아, what color is your phone? 그렇지. 그게 what color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뭐야? 의문문이니까 동사부터 is, 그 다음에 주어 your phone. 자, 그 다음에 which? 어. which는 뜻이 어떤이야, 어떤. 어. 근데 what이랑 which랑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what은 좀 더 범위가 넓어. 무엇. 어떤 어. 건지 모르겠지만 무엇. 어. 요거는 보통 둘 중에 하나. 이거야, 이거야, 어떤 거야. 어. 이렇게 해서 choice를 주는 거야. 노란색 케이크 있고 빨간색 케이크 있어. 어떤 케이크를 넌 좋아하니? 그러면 which? 케이크. 어, 그 다음에 넌 좋아하니? You like. 아니, 물어봐야지. Do you like? 어. 근데 만약에 무엇을 좋아하니라고 하면 What do you like? 그렇지. 마커가 두 개 있어. 어. 그러면 어떤 마커가 너의 마커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 산신령이 나와서 나무꾼한테 그랬겠구만. Which 도끼가 뭐냐? X. 도끼 X. 어. Which X is yours? 어. Which X is yours? Which X is yours? Which marker is yours? 아, 위치 마커스 마커. 마커? 어. 아, 그럼 여기는 S는 아니야? 응. 만약에 물건이 자체가 신발 한 쌍이랑 신발 다른 한 쌍이랑을 비교하는 거야. 어. 어떤 신발이 너 거야 하면 which shoes 해야 되겠지만 아. 물건 자체가 단수면 이거냐 이거냐니까 which pen. 아, 요거냐 어, 요거냐구나. 어떤 펜. 어. 아, 깐깐해 진짜. 너무 깐깐해. 그다음 거는 Whose야. 어. Whose의 뜻은 뭘까? 누구. 응. 누구의. 누구의 무엇.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너가 영수가 쓴 책도 읽었고 철수가 쓴 책도 읽었어. 너는 누구의 책을 더 좋아하니? 너는 누구의 책을 더 좋아하니? 응. Whose book. 응. 그럼 좋아하니. Do you like? 오케이. 누구의 선물을 너는 원하니? Whose gift. 응. Do you want? 원하니. Okay. Do you want? Okay. Whose gift do you want? 야, 그럼 who에 S 하면 안 돼? 어, 네. who에 S 하면 안 돼. 왜냐면 그건 who is거든. 누구입니까야. 아. 그러니까 만약에 who is your brother? 너의 brother가 누구입니까? 하면 who is가 whose지. 오. 그렇지만 이 whose는 다른 거지. 뜻이 다르구나. 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How old are you? 이런 거 할 때 How old가 붙은 거야. 그런데 How 다음에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지만 부사가 올 수도 있거든? 자, 그럼 일단 형용사가 많으니까 How tall are you? 키가 몇이니? 어. 너의 키가 얼마나 큰 상태이니? 맞아, 맞아. 시골에 있는 강아지 새끼나 때문에 어. 그럼 이제 복수를 해볼게, 복수를. 그 강아지들이 얼마나 커? Big. 그러면 얼마나 커? How big? 응, how big? 그 강아지들. 그. 뭐야? 아, 더. The dogs. 강아지. Puppies. 어, the puppies. 어. 그러면 이제 뭐만 붙이면 돼? 상태이다만 하면 되잖아. 아. How big are the puppies? 오케이. Okay. How big are the puppies? 왜냐면 원래 문장을 생각해보면 어. The puppies are small
이거일 거 아니야. 그 퍼피들은 입니다 작은. 근데 이제 그걸 물어봐. 요걸 빅인지 스몰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the puppies are만 남았지. 그거를 바꿔서 are the puppies가 됐고 그리고 앞에 how big, how small만 붙인 거지. 아 그냥 주어 동사만 자리만 바꿔서 의문문만 만들고 앞에 의문사를 넣은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이게 여기 가야 되나? 여기 가야 되나? 여기 가야 되나? 이게 있는 거야. 보통 앞에는 요걸 해놓고 뒤에를 문장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나 지금 너무 모르겠어. 그럴 때는 먼저 의문문을 만들어야 돼. 평서문부터 시작해야지. 만약에 안 되면 평서문부터 했다가 의문문을 했다가 그 의문문 앞에 이거를 붙인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이걸 버텨놓고 뒤에를 수습하겠다 하면 되게 힘들어져. 나는 오늘 느꼈어 다시. 너가 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거든. 우리가 자주 쓰는 거 있다. 그거 얼마예요? How much? 아, 걔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알겠는 거야 이제. 부사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많이 쓰는 거는 fast야. Fast. 얼마나 빠르게. 빠른이 아니야? Fast는 빠른도 되지만 빠르게도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를 할 때는 fastly를 하려고 해 막. 근데 fast 자체가 빠르게가 돼. Fast. 걔들은 달린다. Dogs run. Run. 걔들이 달려? Do dogs run? Okay. 걔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 How fast do dogs run? Run. 그 다음에 빈도 부사라는 거 배웠잖아. 안 배웠어. 빈도 부사. 부사야 부사 말 그대로. 그러면 요거랑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자주 학교에 가니? Often. 그 다음에 너는 학교에 가니 해봐. 너는 학교에 가다. You go to school. 그 다음에 물어봐. 너 학교에 가니? Do you go to school? 그 다음에 How often do you go to school? 오늘 배운 의문사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